그렇지, 지금 촬영 중이야, 민지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유림공원에 왔어요. 여기 운동기구들이 있네요. 여기 그리고 저기 식물 키우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꽃들도 있고 저기 철봉 같은 내리는 게 있네요. 저거 이제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구 등오리지 막기. 등을 누르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해가 안 돼.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파도 타기입니다. 여파도 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해볼 것 같네요.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온몸 욕기 내리기입니다. 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기에 앉으래요. 이거 힘드네요. 자, 이제 한번 킥보드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갖다놔, 앉을 거면. 저기 진짜야. 자기야 준비 좋고. 이걸 모을 거야. 뒤를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애기 뭐 좀 줘. 아, 여러분, 근데 저기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저기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저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킥보드는 여기다 내려놓을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운동 다시 해보세요. 허벅지 근육 풀기. 이해가 안 돼. 잠깐만요. 이해가 안 돼. 이거 이해 안 돼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해되면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 걷기. 아니, 여러분도 많이 해봤을 건데요. 제가 그 허벅지 근육 풀기는 근데 안 할 것 같아서 그거는 취소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몸 높이기? 온몸 높이기. 제가 한번 방향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건가 봐요. 네 번째 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운동. 달리기를 높이는 건가 봐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이건가 봐요. 자, 이제 다시 킥보드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아까 저가 말했던 식물 키우는 데인가 어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기 철봉 놀이터 어떤 거 있네요. 이것도 있고요. 여기 어떤 산도 있습니다. 저가 이쪽까지는 그냥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저가 말할때도 있고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킥보드를 서쪽에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자, 저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아주 고생을 민기야, 한 이 정도에서 찍어야 돼. 민기야 이렇게 찍어야 돼. 너무 가까워. 다시 킥보드는 여기 내려놓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잘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한번 다시 유리공을 찍을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킥보드로 달리기 시합하기. 한 줄에 킥보드가 없어요. 자, 우선 어떤 한 줄인지 소개할게요. 상욱이 삼촌이에요. 자, 상욱이 삼촌이니까. 자, 이제 배틀이에요. 잠깐만요. 사이즈 1,2,3 하면 가는 거예요? 먼저 출발해야지. 시간. 야, 이거 좀 뒤로 와. 이쪽으로 좋아. 민규 이쪽으로 와. 네. 민규 이쪽으로 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여기. 삼촌 옆에. 빨리, 빨리. 준비. 준비, 시작. 어, 잠깐만. 여보, 저 가고 있어요. 민규가 1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안 돼! 저거 이제 2등 할 것 같아요. 공기가. 안 돼! 저거 엄청 3등 할 것 같아요. 달리기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거 아쉽게 3등이네요. 아쉽네요. 아직 3등이. 나 아직 상욱이 선수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지금 같이 가고 있네요. 여러분 보이세요? 잘 안 보이던데. 와, 따라가도 되겠나. 잘 안 보이던데. 이제야 보이나요? 자, 1등입니다. 1등 누가 했죠? 아닙니다. 준기가 1등입니다. 준기가 1등이에요? 네, 맞아요. 2등 누군가요? 네? 2등. 아, 여기 4등. 여기 한 4등쯤 보실걸요? 2등 누군가요, 2등? 2등은요? 민찬이에요. 네. 그럼 3등이 민기? 네. 자, 4등은 민준이 꼬리. 민준이 4등. 어쨌든 4등은 이 둘이 우승했군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